요즘 매미 소리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도와. 응원하는 기패 시위에서도 이 정도. 도심에 매미가 많다는 것은 결국 도심이 매미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도심 환경의 대표적인 특성은 주변 소도시보다 높은 온도, 파편화된 서식지, 인공적인 가로수도인데 이 모두가 매미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도심 내 매미 생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생물적 요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아울러 그 비생물적 요소가 가미된 그 안에서 이제 서식지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심에 이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매미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데요. 멸매미, 참매미, 유지매미, 그리고 애매미, 이제 털매미가 있습니다. 매미야 보통 시끄러운 존재로만 아실 수도 있지만 매미는 실제로 도심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미가 나온 구멍은 이제 또 공기를 통해서 다시 토양의 양분이나 공기순환이 이제 통할 수 있고요. 또 매미가 죽으면 그 토양의 또 먹이순환이라든지 양분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도심에서 인간과 매미가 잘 공존하려면 일단 연구를 통해서 서식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또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전시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더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